오랜만에 로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뷰가 진짜 미쳤다. 네, 네. 물을 너무 많이 줬어. 비가 많이 쏟아진다. 제 차도 지금 4등급 차여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단속이 심하게 된다고 하네요. 심장 같은 아이인데 또 탈 수 없다고 하니까. 길이 엄청 좁다. 이런데 길이 있다고?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오는데 막다른 길에 왔는데 다행히 할아버지 계셔가지고 일단 길을 여쭤봤거든요. 다시 돌려서 목적지로 가볼게요. 일단 내려서 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노지를 찾은 것 같아요. 쌩 아무도 없는 노지. 저 끝에 한 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끝쪽으로. 저기 뷰가 좋더라고요. 바로 밑에. 안녕하세요. 자켓머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생노지 왔습니다. 역시 경치는 노지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 살짝 좀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또 어찌어찌 물어서 찾아왔더니 뭐 제 차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도로고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또 올라오다 보니까 산이 막 그렇게 또 높은 산은 아니에요. 나지막한 산에 이런 또 평야 같은 평지가 있는데 캠핑이나 차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그냥 와서 조용히 즐기다가 있는 등 없는 등 하고 가시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곳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연이 주는 이 행복감이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곳을 오시게 된다면 쓰레기들은 제발 좀 가지고 가면은 이런 멋진 곳도 막히지 않겠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뷰가 진짜 미쳤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강뷰를 보고 와서 이번에는 산뷰를 봐야지 하고 찾다 보니까 여기를 알게 되었는데 오늘 좀 잘 찾아왔습니다. 요즘 또 해가 또 일찍 지잖아요. 6시만 되면 해가 지더라고요. 밤이 길다 보니까 저녁을 빨리 먹고 차 안에서 좀 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화초를 좋아하잖아요. 앞전 화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물도 잘 주고 잘 관리를 했는데 걔 수초를 키웠거든요. 근데 걔가 죽었더라고. 그래서 여기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품이라 예쁘죠? 안 돼, 안 돼. 물을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꽃이 예쁜데.
모양이 됐어. 아 너무 시원한데 바람이. 배가 좀 많이 고픈데요. 하이볼 만두 전골이랑 쌀국수랑 노른쌀이랑 엄청 맛있는 겉절이 있습니다. 셰프 애찬에서 나오는 겉절이 김치입니다. 조금만 넣을까? 딱 좋아. 끓기 시작합니다.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침이 막 고이는데. 맛있어. 만두 큰 거. 얘는 볶음면인데 그냥 한번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김치랑
선칩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아, 배불러. 날씨가 비가 올 것 같다. 밖에 날씨가 조금 추울 것 같아요. 바람이 부네. 오후 11시 정도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차에서 전기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지금 전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부탄가스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준비를 하고, 얘는 좀 차에 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주행할 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를 아껴두려고요. 한 28% 정도 남아있거든요. 얘가 좀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 이 암페어가 좀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짝 좀 고민이에요. 전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제 차도 지금 4등급 차여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단속이 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차를 또 힘들게 제가 엄청 아끼는 제 심장 같은 아이인데 또 탈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막 희비가 막 교차가 돼요. 사실 요즘 조금 얘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 차를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 아, 한 10년은 더 타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여기 또 일본에 사는 친구가 지금 여주 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기 전에 아침을 먹고 주변 청소 좀 하고, 비가 오면 온전히 비멍을 하고 좀 쉬다가 여기 친구네로 가서 함께 식사하고 다시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11시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좀 구름이 많이 끼긴 했어요. 어제는 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녁에 할게 없잖아요. 맥주 먹고 영화 한편 보고 인터넷 보고 또 낮에 보지 못했던 업무 보고 이렇게 해서 한 12시 반쯤 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시, 아침 9시 넘었거든요. 잠은 생각보다 푹 잤어요. 뭐 사실 이렇게 노지에서 혼자 자면 어제 친구도 전화 와서 무섭지 않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없고, 차박을 생 노지에서 한다고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청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무섭지는 않아요. 항상 옆에 뭐를 또 두고 예비를 하고 또 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노하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야외 노지 카페를 연상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브런치. 식빵 두 개를 완전히 계란물에 담글 겁니다. 불이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식물성 마가린을 넣어서 좀 올려주고 올려주겠습니다. 브리타 치즈 이렇게 부려야 되나? 치즈도 살짝. 저는 집에서도 조금 예쁘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허브 안에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지요. 이거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라 괜찮아요. 짜잔!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한라봉차. 귀엽다. 넣어볼까?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요? 달짝지근하니? 오늘의 브런치 치즈 올려서 맛있겠죠? 치즈 맛있다.
근데 꽁초야. 꽁초를 이렇게 버리면 이게 불날 텐데 이렇게 꽁초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버리는 거야. 다 담배 꽁초예요. 이렇게 버리면 불날 텐데. 이런 포크들도 막 다 버리면서. 비가 많이 쏟아진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조금만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모래길이어서 비가 오면은 못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모래길이 있더라고. 어제 올라올 때 보니까 오늘은 비먼까지 완벽하게 힐링하고 갑니다. 길이 좋으면 조금 더 이따 가고 싶긴 한데 여기가 산 중턱이잖아요.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캠핑카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출동비가 또 비싸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두 번 정도 출동을 시켰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좋겠죠? 아,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천천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